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18문의 155mm 곡사포와 36,000발의 탄약, 그리고 얼마 전 지원됐던 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용 추가 로켓탄과 야투경 수천개를 비롯한 각종 지원 장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서방이 지원하는 지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이즈음과 헤로손에서 우크라이나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즈음 서쪽과 남쪽에서 러시아군을 강하게 압박 중입니다. 특히 남쪽의 경우 3전차 여단의 파상 공세를 통해 이즈음 남쪽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을 크게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40포병 여단이 이즈음 중부에 있던 러시아 포병을 섬멸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리만을 점령한 부대들이 우크라이나에 80, 81, 95 세계 공수 여단이 지키는 보로디네츠, 돌리나 등을 맹공 중입니다. 이에 따라 보로디네츠에서 함락과 탈환이 반복되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거센 반격을 가하자 러시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세베르도네츠크와 포파스나 돌출부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기 위해 공세를 강화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오신트 조미니 오브 웨스트가 공개한 현지의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러시아 부대가 매우 오밀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력을 다해 돈바스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공세로 인해 어느 정도 여유를 찾아가던 바흐무트 리시칸스크 전선이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지적됐던 문제인 병력은 있으나 화기가 부족해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서방이 지원한 물자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답은 헤르손에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에서는 전방위적인 반격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친 우크라이나 오신트 워모니터가 공개한 자료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크게 네 방향으로 진격하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는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서 활동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6개 여단 2만 명에 달하는 반면 헤르손을 방어하는 러시아군의 규모는 손실된 13개 BTG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 수가 러시아군의 4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헤르손 남부의 공세가 격렬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2개 기계화 여단이 공세를 주도 중인데 각기 14여단과 28여단으로 이 두 부대에 서방이 지원한 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덕에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우세가 상당합니다. 최근 전해드렸던 러시아 측 오신트인 이고르 스타르코프가 발표한 주장대로 러시아군이 헤르손 인근까지 밀려난 것은 양측의 발표로 교체 검증된 사실입니다. 현재 전선 남단에서는 토미나발카에 대한 점령 작전이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선 중앙에서는 키셀리우카에서 사실상 러시아군을 몰아내면서 지난 4월 초 헤르손 반격에서 진격했던 최종 지점인 클리파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10km 인근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공세에서는 병력과 화기 부족으로 점령하지 못했던 잉홀렉강 서안의 스니후리우카의 대항 공세도 진행 중인데요. 머지않아 우크라이나군이 잉홀렉강 양편을 모두 장악하고 헤르손 주 중앙을 향해 돌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이제 시작입니다. 러시아군이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듯이 헤르손 인근에서 벌어질 시가전에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헤르손 탈환의 여부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